여기는 추세. 경광민이 지금 민지를 잡고 있다. 그 사람 빨리 놔줘. 그 사람 빨리 놔줘. 한번 볼게요. 선배님. 도망갔습니다. 막 탈출했어요 저는. 야 잠깐만. 뭘 해서 많이 심심했나 봐. 뭘 좀 알려나. 더 한다고요? 쉽다. 파시야. 파주 제가. 네. 어떻게 내 케이 케이 먹은 건 못 참지. 스스로를 더 질책하고 분발하는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고 쉽게 안 보내주는구만. 경광민 다시 불러주세요. 나 이 정도는 좀 몰랐지. 내가 너무 잘 보내줬네. 다시 불러주세요. 끝까지입니다. 쓰러져. 다쳤어. 아파요. 제가 미국에서 왔어요. 한국 왔는데 잠이 와서. 오케이. 머리 한번 볼게요.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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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게. 멍게? 아, 진짜? 아, 멍 때리지 말고. 멍게. 멍게야. 거리는 개그 욕심을 지금 제어하시느라 센터장님이 되게 참고하시네요. 진짜 와 너무너무 큰 오해. 술귀신. 아니 취한 적이 없네. 너무 얼토당토하다 보니까. 음주계의 빌런. 음주계의 동방미. 나는 인격 4개로 술을 마시고 되게 소문이 자자하고 인격 하나가 술이 취하면 2번 인격 출격! 아니 출격 얘기 진짜 많이 하네. 아 이것도 또 할 거 아니야 이거. 하는 거 봐야겠지? 아하 이거 웃자지. 하하야 하는 걸 봐야 된다잖아. 어? 뭐라도 지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생축하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오늘 저희가 처음 회식 자리를 가지면서 제 촬영은 끝났습니다. 저희 앞으로도 계속 응원해 주세요.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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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 붙잡. 붙잡.
다음번에 캡으로 태어나. 아 이렇게는 못 태어나죠. 제가 어떻게 감히? 전생에 뭐 아, 제가 지금 영을 뭐 나라를 구해야지 뭐.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보이스폼 시청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챗리 LAPD 한종훈이었습니다. 네. 이게 우리 저건가? 우리 찍었던데요? 우리 찍었던데요 여기? 오 이규영이 이하나다 이하나 아 이하나 아니 보이스폼 재밌다고 하더라고 목전하고 갑자기 목전 안에 딱 같이 구합진이야 기도하고 있어 대박 오케이. 끝났습니다. 오빠는 너무 수고 많았어. 진짜. 강공주 센터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번 시즌도 고생하셨습니다. 박 팀장님. 어 갑자기 울 것 같아. 어 진짜? 어 갑자기 울 것 같아. 진짜 힘들었나 보다. 아니 그게 아니고 항상 마지막으로. 맞아. 아니 이게 홈파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흐지부지 끝나는 느낌. 그냥 이게 끝이니까. 보이스포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감이 안 납니다. 내일 또 부르면 올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실감이 나지? 고생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이스포도 너무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보이스포 화이팅이었습니다. 재방송 보세요. 재방송 하시면 계속 보세요. 상황 종료. 오. 어 깜짝아. 기다려도 한 마디. 아니요 한 마디. 안녕하세요. 부드럽고 귀여운 남자 부시남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보셨나요? 진심을 다해서 얘기. 촬영 시작한 오늘 씬 뭐죠? 오늘 씬 많죠? 15분 저기 이하나 씨 촬영 끝났잖아요 이하나 씨 아니 이렇게 나를 봐야 되는 네 아니 저 뭐 센터장 거리 꿈꾸신 거 아니에요? 어 시작하는 거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한번 외람되지만 해보고 싶어요 네. 세 분의 선배님들께서 지난 6년간 한 작품에서 한 인물로서 살아왔잖아요 물론 카메라 앞에 있는 순간뿐만 아니라 밖에서 대본을 보면서 준비하시고 이런 가자 빨리 와 인물로 살아오시는데 이런 감성이 없었는데 그동안 드디어 만났어요 말씀 좀 나누세요 따로 따라오세요 장갑 가져와 립스틱하고 장갑 가져와 혼좀 나에게 권주가 어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흰 양복을 입은 누군가가 자꾸 권주의 뒤를 좀 밟은 것 같아요. 차로 갈수록 일단 차가 스포츠카더라고요. 그것도 조금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일단 가면 갈수록 누가 이렇게 실루엣이 보이는데 아 모르겠어요. 일단 안 갔으면 좋겠는데 청력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권주가 어쩌면 가장 두려운 날이면서 마음 한켠으로는 계속 기다린 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발걸음은 옮기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말 안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말 안 걸었는데 계속 누가 왔지? 촬영 현장에 깜짝 등장한 방재수입니다. 방재수의 등장이 끝까지 보이스포가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재수는 아직 안 죽었습니다. 방재수를 기대해주세요. 아, 선배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야, 포기하지 마. 수고했어요, 진짜. 저는 정말로 촬영 중간중간에 선배님이 재밌게 많이 해주셨어요. 짓궂은 장난도 있으셨지만 너무 즐겁고 정말 웃으면서 촬영했던 기억 많이 아, 남네요. 네. 나 별로 안 즐거웠는데. 이런 뭐 하나 씨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잘 챙겨주고 정말
잘 챙겨주셨죠? 정말로 너무 편하게 잘해서 그래서 저는 너무나 고맙고 진짜 이게 너무 빨리 벌써 6개월 정도 됐나 우리가? 네, 1월에 들어왔으니까 7개월.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서 너무나 아쉽고 저희 사랑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스태프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보이스 정말로 끝까지 사랑해주신 팬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우리 하나씨 계속 사랑해주시고요. 선배님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더 많이. 여러분들 정말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보이스포 화이팅! 하나!